여기는 관악산 헬기장입니다. 청룡산 습길 가는 쪽 정상에 이렇게 헬기장이 있어서 비상시 쓸 수 있는 헬기장입니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를 대신에 러싱 쇼즈 신발을 신고 걷습니다. 겨울에는 맨발 걷기 하고 싶어도 너무 발이 시려워서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싱 슈즈 신발이 나와서 그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벌써 며칠 됐는데 밤에 자다가 화장실 한 번 해서 네 번 정도 가는데 한 4일 만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깊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알리고자 이게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룡산 습길 정상 헬기장. 헬기장에 이렇게 공원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게 헬기에 비상시에 청룡할 수 있는 헬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발이 안 시려우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신발이 너무 얇아서 맨발로 걷는 것처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옛날 고무신 있죠? 고무신. 고무신처럼 바닥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발 취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맨발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청룡산은 여기도 이렇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근처가 집인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맨발 걷기를 조금씩 했었는데 겨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인터넷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좀 신발을 좀 벗어볼까요? 신발을 벗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구부러져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발 취합도 잘 되고 이건 또 어싱 양발 양발입니다. 양발도 신고 새도 어싱 접지를 테스트를 하면 이제 맨발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0.0005가 나와요. 그래서 접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청정기 전기를 땅으로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신발을 신고 걸어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게 그런 좋은 신발이 나와서 이렇게 신고 건강을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춥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찾으면 뭔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가지고 저런 지금 신발을 사서 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산에 다니면서 걷기는 하는데 기왕이면 접지가 되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좋겠죠. 건강에도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산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고 미끈미끈하네. 아주 발바닥이 아주 편해요. 그리고 걸을 때 뒤쪽 딛고 엄지발가락 먼저 딛고 발가락을 짚고 나머지 발가락을 차례로 밟으면서 걸어야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저도 원래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